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다양한 포켓몬들로 경쟁 디펜스라는 포디, 이번엔 엔테이 전설을 만나본 한 판인데요. 엔테이가 버프 받아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드디어 만나봤네요. 엔테이 떡상. 자, 그럼 포켓몬 디펜스 출발. 자, 포디 엔테이 전설? 제가 한번 꼭 잡아보고 싶었던 게 엔테이 전설이거든요.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얘가 엔테이입니다. 지금이! 엔테이! 엔테이 전설 잡았어요! 누구인데! 미쳤다! 미쳤어! 엔테이 전설 제가 이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너무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잡히네? 좋아요. 이러면은 엔테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 놓쳐? 엔테이 잡았다고 다른 거 엄청 놓치네. 일단은 일단 여기다 포켓몬 보내놓고 푸고 강함 하나 잡았고 꼬지모 잡았고 밀로틱에다가 치라미에다가 페르시온 있나 내가? 페르시온 못 잡았지. 에스퍼랑 일단 격투 보고요. 시야 좀 내리고요. 패를 일단 엔테이가 공격력 증가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올리진 않을 건데 좋은 친구죠. 일단 앞집 뭐 올릴지 좀 봐야겠는데. 야 잠깐만, 이거 일단 레트라 50 가성비들 올려줘야 되니까 독침붕 50 앞집이 살짝 한번 보고 님피아에다가 꼬지모 30 나 골고루 올려줍시다. 풀 격투 1 노마 이렇게 해서 골고루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15레벨 위로 올릴게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뒷집 엔테이가 나중에 올라가서 좀 각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일단은 최대한 짤업 올리면서 가겠습니다. 아이씨 왜? 안녕하세요. 지금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했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집중할게요. 네, 여기서 지금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일단은 갸라도스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엔더의 노우 부탁. 이따 올릴게요. 올릴게요. 이따 올린다고 하고 일단 여기 독침봉 두고 꼬지모 두고 렌트라 하고 잉어킹. 돈이 살짝 잘못 계산했네. 치라치노 75도 괜찮고 주레곤 주주 짜럭 골고루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을 올리면 되고. 야 스라크 왜 이렇게 세? 와 1라운드에 스라크 트레이드를 했어? 2라운드에? 이거 없네. 이 사람 이거 보소.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구만. 뭐야? 갸라우스 20레벨. 그리고 주레곤 35레벨. 골고루 올려준다. 독침붕 일로 와볼까? 주레곤 나중에 올리긴 해야 돼. 이거 사실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여기다 투자. 격투의 스퍼, 격투의 스퍼. 불 포켓몬 하나 가야, 불 봐야겠다. 앞에 스라크를 잡을 수가 없어서 격투가 아니고 불을 올려야 돼. 불을 올리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앞집이 스라크가 올라갔죠. 불 포켓몬. 일단은 여기서 불 하나 보고 불 잡고 시라소문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1000원 있지. 돈을 보고 짤업으로 최대한 올리고 있는데 시라소문 30레벨. 시라소문 하나 올리고요. 또도가스 30레벨 이렇게 해서 올려줄게요. 리피아에다가 이상해 씨가 너무 많아. 불 포켓몬에서 이제 하나 나와줘야 된다. 얘가 스라크가 진짜 이동 속도도 빠르고 센 편이거든. 조금 위협적이죠. 일단 잘 잡았고 뒷집을 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뒷집 요렇게. 오케이, 라이츄를 올리시는구나. 라이츄 몇 레벨 짤럽이지? 한번 봐봐야겠다. 라이츄가 60레벨. 60레벨. 초연몽 잡고 기라티나가 나오네.
일단은 파이승이 짜러 전설은 한 마리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저거 건드릴 거 없고 60레벨 라이츄 보내고 700원이고 또도가스 60레벨 요렇게 올려줄게요. 리피아랑 페르시온 슬슬 준비하면 되겠다. 돈 되면은 페르시온이랑 리피아 올리면서 세져야겠다. 이제 초반에 둘 다 세거든요. 뒤집니다 할게요. 일단 뒷집에서 공격 이제 올 거라서 6라운드 3라운드마다 뒷집에서 한 번씩 공격 오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살짝 뒷집 보겠습니다. 요렇다. 데빌 뮤츠 너 바꿔보자. 데빌 2300원 돈이 2300원 75레벨 1600원이지 30레벨 꽂으면 60레벨 골렛 올릴 준비 요렇게 해서 갈게요. 뒷집에 이번에 엄청 센 것 같은데 잘 막나요? 아이씨 썬더볼트 엄청 세다. 제대로 당했네. 팬텀도 좋구나. 하긴 뒷집에서 한번 맞았습니다. 전설은 한 10라운드쯤에 올리면은 조금 이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고 이따가 올리면 되니까 이따 올려줄 거고. 다크라이 왜 전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냐. 페르시온 100레벨 페르시온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 근접 100레벨 유닛 공격도 올려주죠. 테크니션 크리티컬도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다 대기시켜 놓을게요. 아, 좀 더 땡겨가지고 여기다 둬야겠다. 여기다가 두고 엔테이 엔테이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버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돼. 오 뒷집 엄청 세게 때렸다 이번에. 이번에 엄청 아프겠는데? 이거 20마리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나갈 때 있는데 지금 저거 너무 세게 맞았다. 깜짝 놀랐겠네. 저도 아까 전에 좀 많이 뚫렸죠? 복수다! 복수다. 아까 당한 거 만큼 갚았다. 라프라스 트레이드 트레이드 전설 라프라스를 100레벨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못 올릴 것 같고 불포켓몬이 빈약해. 마그마 하나 대기 그리고 블레이범 올려주면 좋은데 마그마번 한 번 더 올리고 다음에 블레이범 레벨 올려줘야겠다. 요렇게 할게요. 블레이범 위치 여기로 가도 되거든. 아 여기로 가도 되잖아. 여기다 둬야겠다. 일단 잘 맞고 있고요. 리자몽이거든요. 리자몽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 포켓몬에 약하죠. 불 포켓몬이니까 상성이 있어서 행성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습니다. 날생마 에브이 에브이 나왔고 나중에 에브이 올려주면 되고 라프라스 100레벨 찍고요. 강함 올릴 걸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 캔카를 이제 강함 올릴 준비 메가 올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메가 올릴 준비 해주고 80레벨 또도가스 올려주고 너 바꾸고 셀러 잡고 팬텀도 메가 팬텀 올려줘야겠네. 이제 메가 올릴 준비 합시다. 메가 올릴 준비 너 얘 레벨을 안 올린 거 신경 써서 올려주자. 슬슬 엔테이 올려봄직하다. 슬슬 갈까요 엔테이. 이게 사실 너무 오랫동안 가면 안 좋아 아시죠. 후반을 너무 오랫동안 가면은 안 좋습니다. 뮤츠 노래 뮤츠도 잡았어? 웬일? 오 오늘 운 좋은데? 이 정도면? 라프라스 주변에 체력 회복하는 거 좋아요. 이러면 뮤츠도 좋고 일단 캔카 100레벨 그래야지 나중에 메가 쿨 돌아가면서 조금 있다가 메가 해줄 수 있거든요. 요거 준비해놔야 되고 리피아 일단 먼저 100레벨 찍을게요. 리피아 대기
드래곤 살짝 올리고 나중에 이거 올리면 되고 다음 턴 이거 무조건 얘부터 올려. 켄카 100레벨 찍어놨으니까 켄카가 원거리에서 이제 딜을 다 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유추는 솔직히 나중 가면 별로거든? 네, 슬슬 엔테이 올릴까요? 11 10라운드 넘어죠. 15라운드부터 원래 전설 올리는 게 제일 무난하긴 무난한데 지금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 딜 해주고 갸라도스도 100레벨 메가 갸라도스 봐야겠다. 블레이범 6이 확인. 블레이범 70레벨 여기다 보내고 크로베 70 85레벨 보내고 돈을 못 썼네. 돈 못 쓰면 안 된다. 진정해라. 엔테 올려야겠다 그냥. 이렇게 된 거 엔테 올려서 이제 세져야겠다. 역습이죠. 앞집 때립시다. 전설 올립니다. 엔테이 전설 궁금했다. 제가 엔테이 전설이 궁금했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지고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패치가 돼서 좋아졌다 그랬는데 얼마 좋은지 볼게요. 아군 데미지 300% 증가해요. 미쳤어요 진짜. 아군 데미지 300% 증가면은 와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진짜. 저렇게 세다고? 와 이거는 300%는 진짜 크다. 데미지가 300% 물론 이게 일단 역습이었지? 여기 한번 보고. 오 좋아 좋아 뚫었다. 그 다른 애들은 공속 버프고 그리고 막 폭탄이고 막 스킬 같은 게 좀 더 활용되는데 패시브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300%라는 수치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알통몬 일단은 메가캔카 다음 턴에다 대고 폭도도가스 하나 올리고 칠색조 공격 속도 감소 있거든요. 여기 하나 해놓고 자 팬텀 100레벨 올려서 메가 갈 준비하고 갸라스 100레벨 찍어서 메가 갈 준비하고 애들 메가 올릴 준비 슬슬 해줘야 되니까 해줍시다. 와 개쎄다. 이번에 폭포 먹어가지고 센 건 알았는데 진짜 신인데 이 정도면 개쎈데. 그냥 막는 거 자체가 애들 오면 녹이는데요 그냥. 어, 녹여버리는데? 와, 근데 장난 없네? 이제 기라티나나 이런 애들보다 좋아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엄청 세졌다는 게 체감이 많이 돼가지고. 오, 야. 많이 센데? 일단은, 윈디, 트레이드. 공격 속도 감소라, 제브라이카 하나 넣어주고, 메가캔카 올려주고, 헬가 데미지 증가 30레벨 뮤치 사정거리 1짜리 끝에 보내줘. 이제 블링크 타면서 나중에 되게 일 잘하거든요. 준비해줍시다. 14라운드 뒷집. 와 엔데이 신됐다 진짜. 옛날에는 빨리 올려도 거의 뚫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엔데이 신인데? 엔테이 개센데? 여기 지금 전설 잡으신 분은 있나? 보면은 다들 오 얘 세레비? 디아로가 디아로가 전설 있구나. 디아로가 전설 한번 확인. 게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구나. 15라운드 식스테인 공격속도 괴력몬 올리고 공격속도 버프오라 올리고 라이츠 100레벨 찍어버리고 주레곤 70레벨 올려버리고 블랙키아나 벽에 붙이고 소연몽도 슬슬 레벨을 올려야겠다. 뮤츠도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역습이었습니다. 와 그냥 세요. 그냥 솔직히 정리되는 속도가 저희한테 공격 왔을 때 정리되는 속도를 보면은 센지 약한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정리되는 속도가 미쳤습니다. 범위가 900일 거예요. 왜 이리 잘하냐고?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NTA가 너무 좋은 건 범위가 주변 아군이라서 거의 900 정도 될 겁니다. 그란돈 또도가스 일단은 뮤츠 100레벨 찍어주고 초능력빔 4배 데미지. 와 데미지 미쳤네. 이건 이쪽으로 보내도 되겠다. 뮤츠 원래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그로 끌려고 해주는 건데 저기다 넣어도 크게 문제 없겠는데요. 특히 크레세리아 썬더 하나 넣고 트레이드 해주고 이번에 크레세리아 올리고 썬더는 이쪽으로 붙이고 날생마는 하나 아래로 가고 그리고 푸푸니 넣어 부었고 이제 슬슬 올려주자. 그쵸 에너지 엔테이 버프 받아서 때리죠. 아니 이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세가지고 이게 진짜 보는데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게임이 지금. 어 나 치트키 쓰는 것 같아 지금. 어 아니 기라티나 왜 이렇게 나와. 기라티나 미친듯이 나오네. 어차피 기라티나 잡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갸라도스에다가 메가 팬텀 올리고 네이티오 데미지 감소 라나 들어가고요. 해가 공증이요? 어 중복 될 거예요. 이게 버프들은 대부분 중복이 다 됩니다. 보디 같은 경우는 아 폭신은 이 정도 두고 밀로틱도 살짝 다음에 올려서 여기다가 해줘서 가고 조금 더 땡기고 세살 해달라고? 일단 이번에 디아루가 왔네요. 디아루가 시간정지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시간정지 때 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녹여버렸죠. 연초니 다음 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진짜 세다. 왜 이렇게 욕을 잘해? 어. 이렇게 욕을 잘해. 아니 좀 이러면 좀 말이 안 되긴 한다 진짜. 이렇게 잘 나옵니까 무슨 전설이? 일단은 이상했고 여태까지 좀 아 이게 골고루 좀 나오지. 평소에는 진짜 맨날 얼굴도 안 비치면서 이씨 이번 판에는 이미 전설 잡았는데 엄청 나오네.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계령문에 있달라고. 평소에 좀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진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랬는데 오랜만에 잡혔는데 진짜 너무 계속 끝도 없이 나오네. 일단 이번에 끝낼 겁니다. 지금 막는 거 보시면은 그냥 녹아요 애들이. 녹아. 이미 녹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냥 습격이죠. 엔테 진짜 개세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18라운드에 끝나서 진짜 빨리 끝나버렸다 보디. 좋아요 승리. 이번에 엔테이 버프 먹었거든요. 300% 데미지.